아니 중간중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사라지길래 어디 가나 했더니 옆으로 잡혀 옮기셨어요. 고정호 씨 보시려고. 그렇죠. 고정호 씨 끝났다고 집에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아주 멋진 팬 문화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최연소 해남 가수 그리고 뚱뚱이 보일수록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뮤지컬까지 성명을 했는데 뮤지컬이 신따르타예요. 아시나요? 내용이 부처님 이야기를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 신흥사와 너무 잘 어울리는 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울산 분부가 나왔지만 이제 울산 손자에서 국민 손자로 등극한 가수 고정호 씨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정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엔돌핀, 여러분의 비타민, 여러분의 자양강장제 미스터트로트에서 고수한 해물뚝배기 보이스로 인사드렸던 트로트 가수 고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저의 고향이자 제가 나고 자란 우리 고장에서 북구 신흥사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도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신흥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신흥사가 언제 건립되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저도 이렇게 오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이 신흥사라는 사찰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신라시대 신라 선덕여왕 때 사찰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가 호국도량이잖아요. 예. 때문에 여기 승병들이 스님들께서 전투에도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무예를 갖다 담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몸담았던 사찰로서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흥사 오신 분들 오늘 즐기 준비 되셨나요? 예! 놀 준비 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제 노래 이번에는 탱자탱자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겠는데 도와주실 거죠? 예! 어떤 거냐면 제 노래 소절 중에 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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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를 말자 이 소절이 있는데요. 제가 선창으로 탱자를 하면 후창으로 여러분들께서 탱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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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사 소리가 작다. 한번 더 크게 하나 둘 셋 넷 탱자 탱자 탱자. 네, 그러면 신흥사에서 탱자 탱자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성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어제 제 노래 탱자탱자 괜찮나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항상 감동을 드리고 웃음을 드리고 항상 손자같고 아들같고 자식같은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연말이 다 다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TV에서 뭐 현역광이라든지 미스터트롯3라든지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정우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둘 중에 하나를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여러분들께서 고정우가 나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홍보 많이 해주시고 투표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많이 해주실 거죠 누나? 네! 네, 그리고 믿고 제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여러분들 나훈아 선생님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뻐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훈아 선생님 곡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작곡가 여러분들께서도 원래 기존에 있던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팔자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팔자! 팔자죠.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입니다. 맞죠? 무한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구순보다도 88, 88세 생일을 더 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팔자라는 노래 고정우가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고정우 버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라는 노래 참 가사가 좋죠?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본 곡이죠? 네.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작곡가 선생님들과 또 대선배님들께서 많이 이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덕분에 서울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더욱 고향에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네. 울산 북구 정자에서도 우가포 우가포 돌근이 있어 물질하다가 서울에 올라가가 가수 대가 정말로 요즘은 나오기 힘든 진짜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정말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모도 지금 오늘 와있지만 같이 우리 북자 이모가 또 여기도 와있고 하지만은 같이 물질하고 한 이모가 와있지만 그래요. 아이고 그래 니가 야야 그래 시티 같으면 그래 북아픈 물에서 그래 돌고지에서 물에나 하고 천에서 막 회나 성공고 하지만은 니가 보통아가 아이간에 서울가가 중앙 텔레비전에서 말도 잘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 안하겠나 맞죠? 제가 경상도 완전 촌 출신이라서 이렇게 사투리를 쓰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종아 사투리 쓰니까 좋죠? 예! 맞지요? 맞죠? 사투리 쓰니까 고종아 냄새가 좀 나죠? 그 사람 냄새가 나고 예, 고맙습니다. 이번 노래는 제가 왕중왕전 아침마당 여러분들 다들 보시죠? 아침마당에서 왕중왕전에서 제가 또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받아서 받은 곡이 이호섭 작곡가님께 받았습니다. 노래 제목은 건사학교병입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건사학교병! 맞죠. 요즘은 이제 여기 옛날에는 멸치 대가리에서 김치에서 스마일에서 뭐 요래 했는데 요즘은 그 이거 하트병 요래가지고 손가락 안 돼 근사가 뭐고 야이야 이래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건강이죠. 건강이고 정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우리 신흥사 오늘 대웅전화가 부처님요 아무쪼록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나도 막 차는 잠에 가게 해주시고 막 업장 소매하게 해주시고 극락왕생 도와주시고 승승장구 길상인연 해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웃기죠. 나이는 27밖에 안 되는데 속에 80 넘은 영감쟁이가 앉아있는 거면 말도 잘 시골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불교에서 시타르타라는 이제 뮤지컬이 있습니다. 시타르타라는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기 그런 뮤지컬에서 제가 부처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박수를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인연이 맺어서 서울 조계종에서 제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사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신흥사가 통도사의 말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계신 원래 통도사에서 나고 자라서 출가를 하신 이렇게 또 오심스님이라고 계세요. 오심스님께서도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네, 동화사 방장스님께서도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많은 사찰의 스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뻐해 주시는데 더더욱 제가 홍보대사기 때문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더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불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는 건사 하트병! 네! 사르타 할 때 불사명소 보셨어요? 아 그래요? 주지스님이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네! 우리 신흥사 주지스님님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면 고정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 말이 길었습니다. 바로 지금 건사 하트병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도
187에 몸무게가 거의 살 한 가마리가 넘는데 그래도 춤추는 게 1m87이 거부가 이래 춤춰도 귀엽죠? 맞죠? 제가 요즘 뭐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춤을 워낙 추니까 네 저도 춤추려니까 황새가 뱃새 따라가다 가래에 째진다고 한번 추고 나면 입이 축축 마르고 숨이 축축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돼요. 예. 제가 완전히 뭐 나무인데 나무가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뻗은거리면서 춤을 추겠습니까? 맞죠?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자리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정훈은 이번에 이제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인데 메들리 띄워드리고 고정훈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연말에 나오는 미스터 트롯이나 현역강의 고정훈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투표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들리로 같이 즐기겠습니다.
많은 호응으로 우리 고정호 씨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정호가 가면 계속 있을 거다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하셨죠? 계속 있는다고 하셨죠? 여러분의 대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